네, 지난달부터 해운대구는 부산에서 처음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상인 모두 반기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인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운대 신시가지의 한 소규모 식당 밀집가. 점심시간이 가까워오자 차량들이 하나둘씩 도로가에 주차합니다. 영세 식당이라 주차장이 마땅히 없어 골칫거리였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지난달 1일부터 해운대구가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점심시간에 주차 단속을 유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현수막까지 있어 생계형 운전자들은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요. 맘 놓고 밥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점심시간에는. 그래, 그 단속을 허락을 안 하면 아무래도 밥 먹는 시간에 불안하거든요. 장기 불황에다 최저임금 상승으로 힘겨운 자영업자들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숨통이 트였다고 말합니다. 주차장 할 데가 없죠. 가게가 다 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가 있으면 주차장을 확보라고 하죠. 근데 그 주차장도 안 해주면 좀 좋습니다. 구청에는 감사하다는 전화가 올 정도로 반응이 뜨겁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반송 지역에서 참 점심시간에 그동안 불편했는데 불안했는데 그맘 편히 이렇게 주차도 할수 있고 있어 정말 좋다고 격려 전화도 주셨습니다. 또 주차 단속 유예 제도는 별도의 행정 예산이 거의 들지 않아 경제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입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시행되는 단속 유예 제도는 주민과 상인 모두를 만족시키는 착한 행정이 되고 있습니다. KNN 김민득입니다.